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을 알려주는 닥터 토마토. 오늘 발달장애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분노발작에 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의 분노발작의 원인과 해결법.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자폐 아스퍼거 분노발작이 아니라 멜트다운, 감각 붕괴 현상이다. 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환자분들이 아니네요. 애들을 보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분노발작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갖다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굉장히 심한 분노발작이 있는 큰 성인 자폐증이었는데, 분노발작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설명을 하기가 참 길어져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련했는데, 이게 그 속칭 심리학자들, 심리학을 하는 분들이 쉽게 자폐 아동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발달장애 아동들이 화를 내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텐트럼이라고 해갖고 뭐 분노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분노발작, 어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분노발작하는 아동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대응 방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응 방침을 갖다가 자폐 아동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의 분노발작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보고 경험했고, 글도 봤고,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코칭 받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발달장애 분노발작에 대한 잘못된 대처법. 사례 1, 사례 2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요거부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분노발작에도 두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요게 경증 자폐의 약한 분노발작이 있고 중증 자폐의 강한 분노발작이 있다는데, 이게 좀 양상이 좀 달라요. 이게 경증 자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발달장애가 이제 좀 완만하게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나이가 좀 많아도 아주 경증인 경우에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울면서 소리 지르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달래지지 않는다. 이거 저희들은 좀뭐 제가 요새 가장 흔히 보는 게, 이 건물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막 타고 싶고 버튼 누르고 싶은데,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그걸 못하게 제지하면 아이가 막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고 소리 막 머리를 박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아주 극히 심한 애들은 자기 머리가 막 상처가 날 정도까지도 박는 애들이 있고요. 막 난리지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게 흔한 대처법이, 가장 잘못된 대처법이 혼내죠. 하지마, 하지마, 그러고. 이게 혼내는 게 가장 1차적인 그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세련되게 이걸 갖다가 잘못하게 하는 분들이 무시하게 해요. 이게 이제 심리학 하신 선생님들이 분노발작을 갖다가 대한 대처법을 무시하는 것. 애가 뭐 하건 간에 모른 척 해버려서 애가 제풀에 지치게 만들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보상이 없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래서 무시하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혼내기를 택해요. 무시하기는 좀 세련된 혼내기죠, 사실. 혼내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이한테 뭐 충격을 주고 상처 주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넌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 안 하면 혼내, 뭐 이런 거죠, 사실. 그걸 갖다가 말로 하느냐 아니면 무언으로 하느냐의 차이죠. 이거는 일반 아동한테는 효과적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자폐 아동들한테 큰 효과를 못 가져요. 결과는 더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부모나 선생의 행동에 대해서 공포감이 생겨요. 예? 이게 자기가 이게 좀 이따 왜 그런지 이거 설명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런 게 반복이 되고 나면 이렇게 혼내기나 무시하기, 자폐아동이 보이는 분노발작에 대해서 혼내기, 무시하기가 생겨버리면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나 이런 행동을 하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오히려 그 공포감이 생깁니다. 사례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좀 무시무시해요. 중증자폐에서 강한 분노발작이 있어요.
이 앞에 살이 이런 부모가 어느 정도 이유를 알아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말렸더니 이런 상황이 왔다는데, 사례2는 갑자기 이유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는데 제지를 해도 달래지지 않는다. 부모는 난데없는 거예요. 난데없이 얘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우는 그 제가 어저께 봤던 청년인데 물건을 부수기도 한대요. 부수기도 한대요. 이렇게는 이게 지금 일상생활이 컨트롤이 안될 정도의 중증발작 같은 경우 잘못된 대처법이 가장 흔한 게 리스페달, 정신과 약을 복용을 권유되는 게 제일 많아요. 부모가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얘가 뭐 도른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근데 얘가 막 분노발작할 때 되면 컨트롤이 안 되고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무섭기도 하고, 정신과 약에서 진정제를 쓰는 거예요. 리스페달 갖다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발작은 줄지만 줄어요, 줄기는. 활동성도 줄어들어요, 이거. 생각도 줄고 활동성도 줄니다. 이게 이런 이 약을 사용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중증 자폐증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안 좋아지는 상태를 갖다 전달할 수, 의사 표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은 발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부모들이 그걸 먹이니까 좀살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건 치료는 아니에요. 뭐, 안 먹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100% 돌아가요. 100% 돌아가고, 발작은 줄지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성도 줄어요. 그러니까 단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분노발작의 일반적 유형들이에요. 상황들이고 현실이거든요.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이해를 근본적으로 좀 달리해야 돼요. 이게 일반 아동이 얘기하는 분노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분노발작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원인도 다르고 대응법도 달라야 된다고. 이게는 분노발작이 아니라 멜트다운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감각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녹아내려 버린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 저는 이걸 갖다 멜트다운이라는 용어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감각 붕괴 현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아이가 감각 붕괴 현상으로 멜트다운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 1번을 갖다 이제 보자고요. 사례 1번이 경증 자폐 요거예요. 이때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고 싶었는데 못 타게 했더니 애가 난리가 나더라, 분노 발작을 하더라. 이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이가 감정 폭발하고 이게 다 감각 붕괴 현상이 같이 결합이 된 겁니다. 감정 폭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감정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뇌가 있으면요, 주로 이제 그 대뇌피질하고 연결된 변연계하고 기저에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변연계 부분이 에서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감정의 폭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말려. 난 너무 하고 싶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상황이 대뇌피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 변연계에서 폭발적으로 상황이 나타나요.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그 뭐냐면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계속 사람을 봐요. 상황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시선으로 봐서 주변을 살피게 돼 있고 신체도 감각을 갖다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감정 행동이, 그런데 이 오티즘 있는 아이들은 감정 행동이 폭발적으로 발산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처리하는 감각 상행선. 응? 감각 상행 과정에 선별 과정에 혼란이 나요. 그러니까 감각이 신체로 들어오는 것들이 멈춰진다? 없어진다? 뭐 이런 상태에 가까워요. 작동이 불능 상태에 돼요. 지금 뭐냐면, 감정이 막 폭발된 상태가 됐을 때, 엄마가 누구야? 그랬을 때 소리가 안 들리고, 뭐, 이렇게, 뭐, 하지 마! 그럴 때그 소리 자체가 안 들리고, 앞에 보이는 물건 자체도 제대로 잘안 보이는, 응? 뭐, 이런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신체 감각 자체도 되게 약화되고 없어져 버려요.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서, 오로지 자기한테는 그냥 화나 있는 상태, 그 감정 자체만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각 붕괴하고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존재해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제지가 이루어져도, 외부에서 어떤 제지가 이루어져도 이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상적인 아이들은 그 소리를 갖다 듣고 반응을 할수 있는데 이 소리가 나한테 감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감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만 하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애들하고 달리. 그래서 개입이 안, 잘안 되는 거예요. 사례 둘은,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봤던 이런 거죠. 중증 자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과거 기억 몰입 중 감정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 폭발하고 감각 붕괴는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난데없는 게 아니고요. 중증자폐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각 몰입 현상들이 있죠. 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도 아니고 서너 가지 생각, 네다섯 가지 생각이 돌아간다고 설명하는데 어저께 있었던 일, 한달 전에 있었던 일, 그뭐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머릿속에 이렇게 눈빛이 떠돌아다니죠. 그중에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기뻤던 일이 생각이 꽂혀지면 웃었다가 슬펐던 일이 되면 너무 우울해졌다가 막 이런 게 같이 생각이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어느 상태에 있었던 화냈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고 그거에 감정이 몰입된 상태가 되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감정이 그대로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감정 1년 전인데 1년 전 감정 상태가 그대로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몸은 현재 있는데 머릿속의 감정 상태의 몰입과 폭발은 1년 전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 애한테 너무나 진지하고 절절한 감정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감각 분기가 있다는 건 이거예요. 현재로 올라오려면 감각이 돼야 되거든, 감각. 감각은 현재고, 그 감정은 과거인 거예요. 예? 그럼 감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분기가 됐기 때문에 오로지 그 감정 폭발로만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때 되면 이 감각 분기로 인해서 감각 수용 기능이 정지 상태예요. 얘야 하지 마, 조용히 해. 어떻게 돼서 제지를 하고 말리는 게잘안 돼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 멜트다운 현상, 분노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건안 맞고 멜트다운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감각 분기 현상과 결합된 멜트다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 되면 결론이 뭐냐? 외부 감각의 수용이 둔화돼요. 예? 들리고 제지하고 말리는 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 하려는 것도 한 감정하고 균형이 되는 것. 감정의 폭발이 되는 것하고 균형이 맞으려면 내 현시에서 있는 현재의 감각 상태가 막 주입이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그 감정과 균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즉 폭발돼서 나오는 거는 대뇌고 변연계로부터 감각이 이렇게 하행하는 거고 감각은 위로 상행하는 게이 균형이 만들어졌을 때 조절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즉, 이 외부 감각의 수용이 둔화돼서 감정 진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게 감각 붕괴 현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감각을 갖다가 감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감정 폭발 상태만 몰입돼 있는 것. 이게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 붕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멜트다운이요. 분노 발작하고 달라요. 이게 멜트다운 감각 붕괴 현상하고 결합된 멜트다운을 갖다 이해 안 되려면 동일 현상들이 이해가 또될수 있어요. 감각 붕괴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분노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분노만 있는데 실은 감정의 약간이 하나의 분노가 있으면 얘네들이 또 하나는 공포나 불안감을 위주로 멜트다운 될 때도 있어요. 분노 같은 경우 막 소리 지르면서 감각 붕괴 현상이 있다면 공포 불안이 있으면요 도피 아니면 무반응이 감각 붕괴 양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화장실로 숨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이 있어요. 제가 책에 들어서도 표현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과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자신의 이야기나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버버버버버려요. 어버버버버리면서 말도 잘하던 애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장시간 숨어버려요. 예? 이것도 막이 상황 다가오는 상황이 막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면 자기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조절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감각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가장 편안한 화장실이나 이런 데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예?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감각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는 멜트다운이에요. 분노 폭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불안이나 공포로 표현됐을 때. 사례 두 번째는 이거는 흔히들 보는데 부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해요. 막 대화 중에 대화를 유지 못하고 정지해버리고요. 혼자 세계로 몰입 정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스퍼거 애들 중에 이런 게 많이 관찰했죠. 막 얘기 중에 그냥 얘가 멈춰버려요. 이렇게. 멈춰버리면서 멍 해버리거든요. 이거 특히나 자기가 좋아, 싫어하는 얘기, 자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것들, 되게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몰입 정지해버려요. 이것도 이제 부모나 친구와 대화 중 곤란한 내용이나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화를 멈추고 허공만 바라보며 멍 때리는 애들. 그러니까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왔을 때가 멍 때리는데 이걸 놓고 부모들은 자기가 듣기 싫어서 이야기를 갖다가 거부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영악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예? 굉장히 순수한 애들이어서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운 그 감정 상태가 공포나 불안감을 갖다 만들고 그때 되면 대처 자체를 못하는 채 그냥 감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감각을 갖다 외부에 들어오는 감각도 정지시켜버리고 반응도 멈춰버리는 거라고. 이것도 멜트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발작이라고만 표현하는 건 한 표현이고 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이든 공포든 폭발됐을 때 감각 붕괴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 감정이 완전 치우친 채 멈춰버린 현상, 외부에는 대응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러면 이렇게 분노발작과 감각 붕괴 멜트다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발작은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간단해요. 원하는 게 되게 분명하죠. 어린애들 막 울어 원하는 거 안 왔을 때 막 땡깡 부리면서 막 울어버리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없어져요. 분노발작은. 예? 원하는 걸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각붕괴 멜트다운은 경증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중증은 원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단지 감정 현실 조정에 실패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두 가지 타입에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타입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니 애가 분노발작을 하면서 감각붕괴를 갖다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 타게 하면 해결이 돼요. 대기는. 근데 중증은 응? 와 해결이 된다는 표현은 안 맞다. 원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중증은 원하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감정 자체에 몰입되어 있어요. 행동 양식은 이게 그 분노발작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거라서 구경꾼이 있어야만 분노를 하고요. 근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근데 그 멜트다운은 감각붕괴는 구경꾼과 무관하게 하고 혼자서 혼자 방에 있을 때도 막 분노발작해요. 그죠? 발작을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부시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손상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행동을 소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분노발작은 원하는 걸 줘버리면 애들이 분노를 멈춰요.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무시를 해버리면 애가 자기가 분노를 하고 발작을 해봤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성장과 더불어. 근데 감각붕괴는 달라요. 원하는 걸 얻어도 일정 시간 지속이 돼요. 예? 서서히 가라앉아요. 즉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도 또 지속이 되고 얻어도 지속이 되면서 감정 분출로 서서히 진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요. 분노발작과 멜트다운의 대처법의 차이. 이게 분노발작은 아까 원하는 것을 주거나 완전 무시하면 되는데 이 멜트다운 감각 붕괴 현상은 어떻게 하냐. 감각적인 전환을 갖다 주면 해결이 돼요. 좋아하는 감각을 제공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얘기는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축산 전문가가 되어 있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어쨌든 그 여자분 같은 경우 자신이 저렇게
아니 분노 그 멜트다운이 일어나면서 감각 폭발, 감정 폭발이 일어날 때 되면 그 소압축기에 들어가고 자신의 몸을 신체를 갖다 꽝 누르는 압박을 하면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죠. 감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감각을 갖다가 강한 감각을 쭉 주면 그 감각이 들어가고 감정 폭발을 갖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전환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감정, 감각을 제공하는 거예요. 감각을 제공해서 그 감각 제공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로 아주 경증이면 쓰다머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꽉 안아준다든지 이러면 해결해주고 좋아하는 촉감을 갖다 준다든지 그 해결 진정 방법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감각으로 전환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마 갖고 되질 않아요. 예? 좋아하는 감각을 전환을 시키면서는 상처 없이 폭력 없이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본적인 치료법은 뭐냐? 이 분노 발작은 이제 교훈적인 경험, 즉 안 되는 게 자꾸 반복되면서 없어지는데 그 감각 분기 현상은 어떻게 되냐? 감각 조절 능력을 획득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예? 이거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스물 몇 살 먹은 중증 자폐증이 정기적으로 분노 발작을 하는데 그걸 저것도 없애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즉각적으로 없애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즉각적으로 없애려면 그냥 정신과 진정제를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진정제라는 건 뭐냐? 생각을 눌러버리는 약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난 과거에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생각들 자체를 안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분노 폭발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럼 그건 치료라고 할 수 없지. 치료라는 건 뭐냐? 자기가 이 감정적으로 몰입됐을 때 감각을 조절하는 그 능력 자체가 붕괴되는 감각 붕괴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갖다 통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늘려내는 거거든. 감각 조절 능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폐 상태를 갖다 굉장히 완화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개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분노 발작이 줄어드는 거는 이 자폐 치료를 갖다 반복적으로 해서 감각 조절 능력을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켰을 때 근본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는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이 나타나는 감각 붕괴 현상, 멜트다운에 대하여 부모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분노 발작이라고 해서 되게 잘못된 행동을 대처를 하고 상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분노 발작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멜트다운은 공포나 정지 발작 형태도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